그게 보여줄 수는 없고. 코로나 바코드 스캔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스캔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찍으면 세팅을 한번 해야 되죠. 이게 사장님, 오늘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요. 아까 그 선생님한테도 내일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쓰는 거 보고 빨리 왔어요. 아, 오늘 뭐 안 받았지? 오늘 100명이야 이거. 105명. 내일이라도 혹시 샷다운 할까봐 그러면 내가 여권 찾으러 못 오잖아.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 내가 무조건 지금 대사관 먼저 가려고 가서 여권 신청부터 해야지. 빨리 저기 대사관 가시죠. 네, 대사관 가야죠. 근데 이렇게 겁나는 게 하나 떠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하고 필리핀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몇 달 전에 샷다운을 해버렸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지금. 도저히 안 잡히잖아 지금. 계속 또 많아지고 있잖아. 예. 이 깐달, 그러니까 프놈펜에서 벗어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깐달이 더 많어. 예, 프놈펜보다. 예. 아, 그래. 그래서 이거 딱 뉴스 보고 바로 그냥 내가 내 하던 일 체크해놓고 이거부터 먼저 찾으러 왔어요. 그래 이제 가지고 가서 대사관 가서 여권 몇 년부터 하려고. 여권이 만료 기간이 2021년 11월 말이라서 빨리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비자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캄보디아를 일단 떠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여권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여기는 리버사이드 퍽스트리트예요. 일명 여행자 거리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가한가. 과거에 비하면은 일단 통행하는 차량 통행량이 없어요. 이제 제가 가는 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호빅슨이라는 데도 통제가 풀린 지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그동안 섬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했었어요. 도로에 보면 이렇게 한적해요. 그리고 왼쪽이 강변인데 지금 저 왼쪽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이쪽이 비둘기 공원. 비둘기만 수두룩 빽빽 앉아있네요. 비둘기 굶어 죽게 생겼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가월드 앞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섬을 들어가야 그곳에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저기 쌍둥이 빌딩 있죠. 저게 저기 더 브릿지라는 네, 아파트먼트형 콘도도 되고 호텔인데 저기가 지난번에 14일 동안 통제가 됐었다가 또 나오는 바람에 또 14일을 아마 격리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 보이는 건 나가 카지노 2입니다. 2. 이곳은 나가 카지노 1입니다. 1. 한국에 많은 갬블러들이 돈을 엄청 갖다 부었죠. 나가월드가 사람이 없어. 아, 나가월드 문 닫았지 참. 지금 나가월드 샷다운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로 캄보디아가 지금 105명이 났어요. 감염자가 최고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급하게 대사관을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여권 신청을 하려고요.
프롬펜 전체 만약에 셧다운 해버리면 역전 연장도 안 되고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까 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곳이 보빅섬입니다. 다이아몬드섬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쭉 나가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나옵니다. 여기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여의도 같은 섬입니다. 여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사관입니다. 여기 바다에 가서 차 파킹하고 스캔 스캔 바코드 스캔 오케이요. 오케이, 인사이드 카메라 오프. 자, 대사관 안쪽에서 못 찍어서 대사관 일은 다 보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나가는 건 찍어도 문제 안 되니까. 대상 안에서 일을 다 봤습니다. 완전히 유령의 도시가 되고 유령의 도시. 네, 최소한의 인원들만 다 있는 거예요. 인원들만 이쪽에 뭐 출근을 해야 된다든가 이쪽에 사는 분들 이렇게까지 참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일일 그 확진자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어제는 105명까지 늘어났다가 오늘은 또 뭐 70명으로 줄긴 줄었는데 아 제발 좀 빨리 좀 그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프롬펜이 이러니까는 전부 좀 벗어나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 하면 그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위성도시 경기도로 다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다리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9년 가까이 됐는데 간다리에 카지노가 있는 거 몰랐는데 간다리에 카지노가 있다네요. 요번에 그 카지노에서 또 뭐 막 무식하게 말하면 그냥 막 사직 없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 그것도 또 중국 애들이 참 뭐 하긴 뭐해 운전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지. 아 이 카톡 재밌어요. 아 영상 찍고 있다니까 자꾸 뭐 하냐고 물어봐. 너 혼날래? 이제 죽이는구만. 이 카톡이 전부 다 카톡 그러면 여러 명이 모이는 데 가면 누구 카톡이 왔는지 몰라서 카톡 소리만 한번 전부 전화기를 꺼내봐요. 그래서 제가 카톡 저 알림음을 좀 바꿔놨죠. 조금 특이하게 뭐 하긴 밥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응아 하고 있는데 뭐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싸대기를 한 대 쳐발라버리지. 똥 싸다 말다가 똥 싸는데 뭐 하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듯이 아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자꾸 뭐 한다 운전하면서 영상 찍는다니까 자꾸 뭐 하냐고 물어봐. 한 대 맞을래? 예? 그만해.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렇습니다. 이
꼬빅섬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섬이 이렇게 통행량이 없고 행인들도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 앞에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앞에 상권들은 완전히 죽었어요. 보십시오 저기. 어? 지금 오후 5시인데 문을 열지 않잖아요. 문을 저 상권들 보세요. 다 하나도 문 안 열었지. 이제 끄고 저기 앞에 가서 이제 강변 앞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강변 앞에 가서 좀 찍어 보겠습니다.